안녕하세요. 하이투자증권 정유화 그리고 에너지 담당하는 전유진입니다. 오늘은 에너지랑 화학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된 지 이제 한 1년 정도가 딱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1년 동안 에너지 시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국가별로 어떤 셈법을 좀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그거 연장선에서 이제 국내 화학 업체들에 대한 영향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이 표 를 통해서 에너지 시장의 어떤 개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수출국 입장에서 좀 보시면 러시아고요. 여기서 색깔별로 구분을 한 건 검정색은 앞으로 비중이 좀 축소되는 국가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진한 파란색은 비중이 좀 확대되는 국가들을 이제 표시하고 있습니다. 표 안에 있는 숫자는 2021년 기준으로 국가별로 수출 비중의 데이터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유럽에 대한 비중이 줄어들 거고요. 그거에 대한 대체제로 인도와 중국 그리고 이 CIS 국가들까지 좀 비중이 확연하게 늘어나는 모습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사우디 입장에서 보면 인도가 이제 두 번째로 수입을 많이 해주는 국가였었는데 인도를 러시아한테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라고 보고요. 그거에 대체적으로 유럽 시장에 조금 힘을 많이 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국 입장에서 조금 다시 보시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에 대한 비중이 과거보다 조금 더 늘어날 거고요. 근데 기존에 중국은 OPEC 국가들한테서 수입을 가장 많이 해오고 있었는데 그 비중이 쉽사리 줄어들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OPEC 국가들도 계속 좀 유지가 되어가는 그림일 거라고 보고요. 대신에 뭐 미국이나 중남미나 아프리카처럼 좀 비주력 국가들한테서 수입하는 비중은 확연하게 줄어드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이제 기존에는 사실 러시아 비중이 2% 남짓밖에 안 됐어요. 굉장히 작았지만 이 지금 에너지 시장이 바뀌는 상황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비중을 확연히 올려가고 뭐 미국이나 뭐 OPEC 국가들에 대한 비중을 확연하게 줄여가는 모습일 거라고 보고요. 반면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인도랑은 다르게 러시아에 대한 비중을 확연하게 줄여가는 대신 뭐 미국이나 OPEC 이런 국가들한테서 원유 수입을 조금 계속 늘려가는 모습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조금 나누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러시아고요. 그림 2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2023년 1월 기준으로 보시면 러시아가 유럽으로 판매하고 있는 원유 수출 비중이 이제 30% 남짓까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한 70% 정도였었던 거랑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줄어 있는 모습일 것 같고요. 여전히 30%나 되네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그런 이유는 헝가리나 뭐 체코나 이렇게처럼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던 국가들은 이 EU의 제재에서 조금 예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국가들로 조금 들어가는 물량이 여전히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러시아가 유럽으로 나가는 비중이 줄어들었던 것만큼 그 빈자리는 아무래도 중국이나 인도가 좀 많이 채워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 인도가 제일 많이 채워주고 있고 지금 단일 국가 기준으로 보면 인도의 수입 비중이 가장 높은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인도 입장에서 조금 보면 과거에는 중동 과거라고 할 것도 없죠. 사실 2021년 기준이고요. OPEC 국가들한테 수입했던 원유의 비중이 70%가 넘어갔었습니다. 인도가 이렇게 러시아가 아니라 중동한테서 수입을 대부분 해왔던 이유는 아무래도 지리적 위치가 가장 클 것 같고요. 지도를 펴놓고 보면 인도 입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은 이 중동 국가들입니다. 물론 러시아가 이 내륙으로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바로 파이프라인으로 받아올 수가 없는 게 중간에 뭐 카자흐스탄이나 아니면 파키스탄 같은 이런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있고 혹은 이제 중국을 거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인도로 직접적으로 파이프라인 연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러시아보다는 중동 국가들한테서 원유를 굉장히 많이 수입해왔었던 거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2022년 하반기 그러니까 규제가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한 그 이후 하반기 기준으로 보시면 인도가 원유를 수입한 걸 국가별로 비중을 나눈 건데 21년도 2% 남짓에 불과했던 러시아 비중이 이제 24%까지 올라왔습니다. 보시면 국가별로 나눠 봤을 때 러시아 비중이 가장 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리적으로 되게 먼데 왜 이게 가능하냐라는 이제 의문 이 드실 수 있는데 일단 지금 러시아산 우랄 원유가 WTI나 브렌트 대비 거의 25불에서 30불 정도 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류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인도 입장에서는 러시아산을 사는 게 훨씬 더 경제적으로 이득인 셈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50년대 소련 시대 때부터 해서 인도랑 러시아는 굉장히 이 가까운 관계였었습니다. 결국 경제적으로 보나 역사적으로 보나 정치적으로 보나 인도 입장에서는 러시아 편을 들어줄 만한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좀 있어 보이는 거고요. 뒤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인도 입장에서는 앞으로 러시아에 대한
요즘들 계속 가져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 다시 돌아와서 조금 더 생각해보면 믿을 수 있는 곳은 인도 정도인 건데 그렇다고 이 인도가 유럽의 그 기존 빈자리를 다 채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인도가 지금 수입할 수 있는 원유의 전체적인 양은 500만 BD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숫자가 나오는 건 이 인도 안에 리파이너리 캐파가 500만 BD 정도가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 원유는 정제 설비에 넣어 쓰는 거니까 이 리파이너리 캐파가 인도가 쓸 수 있는 원유의 전체적인 수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인도가 이제 수입할 수 있는 전체 원유에서 러시아 비중이 대략 한 20%에서 25% 정도 되고요. 그러면 인도가 얼마나 더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을 해야 이 유럽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겠느냐라는 거에 대한 그림을 그려본 건데 결론적으로 적어도 60% 이상은 러시아산 원유로 채워줘야 이 지금 유럽으로 들어가고 있는 물량이 다 대체가 된다라는 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계산 이 표에 있어서 조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한 나라가 한 나라한테 원유, 그러니까 이 가장 중요한 에너지인 원유에 대한 의존도를 50% 이상 가져가는 게 사실 흔치는 않은 상황이고요. 근데 이 50% 이상 가져가는 게 인도 입장에서도 조금 리스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도와 러시아에 대한 이 원유 비중을 지금 한 20% 남짓 되는 거가 60%까지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봤을 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렇다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결국 인도만으로도 유럽의 빈자리를 다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생산량을 줄여가는 전략을 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월 10일에 러시아가 갑자기 이제 50만 BD 감산을 하겠다는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사실 이 50만 BD라는 규모가 러시아 전체 생산량에서 보면 5% 정도에 불과합니다. 큰 규모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 유가의 방향을 바꿀 만한 이 중요한 어떤 그 임팩트 있는 사이즈는 아니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것보다 조금 더 의미 있는 건 러시아 입장에서 내가 단순히 이 물량을 그냥 줄어드는 거 그리고 이제 가격이 빠지는 걸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겠다라는 거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의미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규제에 순순히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물량을 줄이면서 유가를 어느 정도 방어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의지를 전달하는 데 좀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궁극적으로 가서 러시아가 지금은 5% 정도의 감산을 얘기했지만 여기에서 조금 더 감산 규모는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게 물량을 줄여서 가격을 좀 지지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 OPEC 플러스와의 관계를 곤고히 하는 그런 또 전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일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참고로 이제 EIA에서 이 러시아 원유 생산량에 대한 전망치를 좀 밝혀주고 있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한 1100만 BD 정도였었던 러시아 원유 생산량이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감산을 하면서 거의 900만 BD까지 빠졌고요. 최근에는 이제 보시면 한 900만 후반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말 정도가 되면 이제 920만 BD 정도로 조금 더 빠지는 걸로 보고 있고요. 이걸 꼭 러시아 원유 생산량은 줄어드는 그림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고 그거에 대한 궁극적인 의미는 유가는 쉽게 빠지지 않는다라는 결론으로 조금 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연장선으로 러시아 이 석유 제품 생산량에 대한 것도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원유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나 인도가 이 글로벌리 봤을 때 순수입하는 국가들입니다. 특히 그 규모도 상당히 크고요. 근데 정제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나 인도가 수출하는 국가입니다. 이 원유를 많이 사와서 정제시켜서 순수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 정제품 시장에서 계속 확대해 갈 것을 한다면 중국이랑 인도랑 경쟁이 불가피한 구도가 되는 거고요. 사실 지금 이제 러시아가 유럽으로 이제 상당 부분 나가던 물량들이 다 막혀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대체 시장으로 노리고 있는 것들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나 뭐 아프리카 아니면 뭐 중남미 이런 국가들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국가들은 이 중국이나 인도가 주로 수출하고 있는 국가들과도 상당 부분 겹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러시아가 이 중국이랑 인도와 이 정제품 시장에서 경쟁이 조금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러시아 입장에서는 조금 더 편안하게 그냥 우랄 원유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팔고 그 대신에 정제품에 대한 생산량을 줄이면서 그 시장은 이 중국과 인도한테 좀 양보하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펙이고요. 오펙 조금 더 정확하게는 중동 지역 기준인데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별로 봤을 때 인도가 2위 국가였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인도를 이제 가져감으로써 중동에서 인도로 나가는 원유 수출 비중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22년도부터 보시면 가장 2022년 초에는 거의 18% 정도가 되던 인도양 수출 비중이 2022년 중반 정도에 대해서는 10% 초반까지 빠졌습니다. 이 대체 물량은 다 이제 러시아가 가져가고 있는 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PEC 입장에서 이제 인도를 잃어버리는 것만큼 그 대체 시장으로 유럽에 대한 진출을 좀 본격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오PEC 입장에서는 유럽으로 넓힐 수 있는 이 지리적 위치가 굉장히 유리하다는 게 조금 더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유럽을 기준으로 봤을 때 과거에는 러시아에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 원유가 들어왔지만 지금은 이게 상당 부분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뭐 중동이든 아프리카든 미국이든 다른 산유국한테서 원유를 가지고 와야 하는데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 대륙으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조선을 통해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럼 파이프라인으로 갖고 오는 것보다 비용이 더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 일단 지리적으로 가까운 게 가장 최고일 겁니다. 조금이나마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일 거고요. 근데 유럽이랑 가장 우방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은 대서양을 건너오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비용이 그만큼 조금 더 많이 든다는 거고요. 결국 보시면 여기 주황색으로 좀 동그라미 그려놓은 곳들이 다 오PEC 회원국인데 그나마 유럽이랑 가장 가까운 국가들이기 때문에 유럽 이 중동 국가들한테서 원유를 지금 제일 많이 수입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중동 국가들이 유럽으로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사우디 OSP 정책에서도 유럽 시장 점유율 확대에 대한 자신감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OSP가 단기적인 유가 방향을 예측하는 어떤 프록시로 쓰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이 실제로 확인이 된다라는 걸 이 그림 27번에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넣어놨고요. 이번 자료 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그림 28번입니다. 지역별로 이 OSP가 항상 나누어서 발표가 되고 있는데 지난 20년 동안 보시면 아시아 OSP가 가장 비쌌고요. 유럽 OSP가 항상 가장 쌌습니다. 두 지역의 OSP 차이는 평균 4불에서 5불 정도가 났었습니다. 이렇게 유럽과 아시아의 OSP 차이가 발생했었던 이유는 아시아는 아무래도 중국이나 인도가 이 확고한 수요처로 있었기 때문에 비싸게 팔아도 팔렸던 시장입니다. 그래서 OSP를 비싸게 가져갈 수 있었던 상황이고요. 반면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거의 50% 정도의 점유율을 갖고 있을 만큼 확고하게 러시아가 이 유럽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PEC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OSP를 깎아줘야만 어쨌든 이 물량을 좀 가져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은 조금 더 싸게, 아시아는 조금 더 비싸게 이런 OSP 차별화 전략을 가져갔었던 것 같은데 그림 29번에서 보시면 아시아와 유럽의 OSP 차이가 정확히 2022년 11월부터 좀 확연하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12월에 이 유럽과 이 G7 국가들의 원유 수입 가격 상한제가 실시됐다는 걸 감안하면 11월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시점이었을 것 같고요. 이 가격, 이 OSP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는 말은 아시아 OSP는 상대적으로 좀 깎아주고 유럽 OSP는 상대적으로 더 비싸게 올려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아시아는 인도랑 중국을 러시아한테 어쨌든 조금씩 빼앗겨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아시아 시장에서 점유율 상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OSP를 깎아주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 고요. 여러분 조금 이따 뒤에서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러나 저러나 어떤 가격이든 무조건 사갈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오히려 OSP를 조금 더 올리면서 OPEC 입장에서 전체적인 레베뉴를 올려가는 그런 투트랙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아시아 OSP가 상대적으로 깎아지는 상황은 아시아 정유업체들한테 상대적으로 더 좋은 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말하면 유럽 업체들 입장에서는 비용이 더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불편한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중국이고요. 초반에 그 표에서 말씀드렸을 때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비중을 올리긴 하겠지만 오PEC 비중을 그렇다고 줄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중국이 마냥 러시아 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 이유는 정치적으로 개선해야 될 이슈가 너무 많습니다. 가장 큰 건 아무래도 이 페트로 위안이 될 것 같고요. 페트로 위안이라고 하면 이 원유를 구매할 때 중국이 중동 국가들한테 원유를 구매할 때 지금은 다 달러를 주고 구매할
구매하고 있는데 이 달러가 아니라 위안화로 구매를 하게 해달라라고 이제 하는 거고요. 사실 중국이 사우디아라비아한테 이 페트로 위안을 2016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7년째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건데 올해 초에 거의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사우디가 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 페트로 위안을 검토할 의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오랫동안 꿈꿔왔었던 페트로 위안이 어느 정도 좀 눈앞에 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와서 중동 국가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원유 시장에서 발을 뺀다? 이게 조금 악수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조금 더 저렴한 우라를 갖고 오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 조금 소탄 대실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오펙에 대한 비중을 쉽사리 줄이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 그림 32번에서 중국이 수입하는 원유를 러시아와 오펙으로 나누어서 비중을 좀 비교해 보시면 2022년 상반기부터 이 러시아에 대한 비중이 살짝 올라오긴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오펙의 비중이 이미 이게 빠지진 않았습니다. 고점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국가별로 좀 나누어 보면 사우디 물량이 좀 줄어든 건 맞지만 그 대신에 이라크나 UAE나 이런 다른 오펙 국가들한테서 물량이 좀 계속 늘어나뒀습니다. 결국 중국은 러시아와 오펙 둘 중에 어느 곳 하나에 딱 붙기보다는 둘 다 그냥 계속 밸런스를 유지해가면서 비중을 늘려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 대신에 비주류 국가인 뭐 미국이나 중남미나 아프리카한테서 수입하는 비중을 좀 확연히 줄여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그림에서 조금 눈에 띄는 건 말레이시아에서 원유 수입 비중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건데 사실 말레이시아가 주요 산유국은 아니거든요. 근데 2021년부터 해서 이 말레이시아에서 원유 수입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는 아무래도 이 이란이나 베네수엘라 산이 암묵적으로 계속 들어오는 거에 대한 방증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란이랑 베네수엘라는 미국한테서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들의 원유가 이 시장으로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란이랑 베네수엘라는 잘 아시겠지만 원유나 이제 가스를 팔아서 돈을 버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고요. 근데 이게 글로벌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중국이 조금 많이 사주고 있다라는 게 공공연하게 통하는 사실인 건데 근데 이게 왜 말레이시아랑 연결이 되냐 하면 그림 33번이고요. 이 SGS 트랜스퍼라고 하는 게 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배에서 이 배로 물건을 옮기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약간 합법적인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물론 이런 것들이 다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건 아닐 거예요. 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뭐 이란이나 베네수엘라사 원유 같은 것들이 이 말레이시아 영해에서 좀 바뀌어지면서 결국 국가의 태그가 바뀌는 행위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을 거고요. 근데 말레이시아가 이 글로벌리 SGS 트랜스퍼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SGS 트랜스퍼가 이루어진 항구에서 제일 큰 게 말레이시아 조호바루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말레이시아에서 들어오는 원유가 말레이시아산 원유라기보다는 이란이랑 베네수엘라산 원유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걸 실질적으로 방증해주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 얘기를 결국 또 드리는 이유는 중국은 중동뿐만 아니라 미국이랑 좀 더 안 친한 이란이나 베네수엘라까지 계속 챙겨줘야만 하는 정치적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중국이 러시아산 원유를 인도처럼 마냥 사주긴 어렵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럼 다시 러시아 입장으로 돌아가면 결국 믿을 건 인도 정도밖에 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중국도 조금 도와주긴 하겠지만 인도처럼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자기네 원유를 사주긴 어렵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결국은 산유량을 줄여갈 거라는 이제 결론으로 조금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시장에서 유일하게 선택권이 없는 곳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과거에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러시아한테서 뭐 40에서 45% 정도의 원유를 갖고 왔지만 지금은 이 부분들이 상당 부분 막혀 있는 거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쉽사리 또 풀리긴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EU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아닌 다른 산유국들한테서 가릴 것 없이 다 원유를 좀 안정적으로 갖고 와야 되는 입장일 것 같고요. 그래서 과거 대비 보시면 뭐 미국이든 영국이든 노르웨이든 다 이 원유에 대한 수입 비중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러시아산 비중이 줄어들었던 것만큼 오펙이 그 비중을 가장 많이 채워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리적으로 오펙 국가들이 가장 가깝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것으로 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럽이 선택권이 없다는 것에 대한 의미는 아무래도 이 화학업체들이 탈유럽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으로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가스 가격이 지금 뭐 전쟁이 계속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전쟁 전 수준까지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날씨가 따뜻했었던 영향도 있었고 그리고 천연가스 재고가 좀 충분히 쌓여 있었던 가장 이 이유들이 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저 두 개보다 제가 조금 더 의미 있게 보고 있는 이유는 산업용 수요를 그만큼 눌러놨었기 때문에 가스 가격이 안정화됐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이 이제 지난해 가스 대란을 겪으면서 2022년 8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천연가스 수요를 15% 정도 억제하는 정책을 실행해 왔었고요. 그 결과 EU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스 수요가 YoY로 마이너스 20%까지 빠져 있었던 걸 보실 수 있고 특히 산업용 천연가스 수요를 연간 이 월별로 좀 나누어 보시면 2022년 수요가 이 평년 대비해서 확연하게 내려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산업용 수요를 줄여놨다라는 거에 대한 방증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전통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쓰는 화학산업에서 산업생산지수도 확연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4월부터 이 천연가스 사용 억제 정책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가스 가격도 많이 안정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화학 생산 설비들이 좀 가동을 재개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뭐 화학뿐만 아니라 다른 고에너지 산업들이 다 전반적으로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올라오면서 가스 가격이 다시 올라가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파이프라인 이 가스 수송량인데 지난해는 정확히 2022년 8월, 9월 정도부터 해서 이 파이프라인이 잠겼습니다. 본격적으로. 근데 올해는 이 연간 풀로 잠긴다라는 걸 감안하면 사실 지난해보다 가스에 대한 공급이 조금 더 타이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거고요. 이거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가스 가격이 오를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가스 가격에 대한 변동성이 구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여건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말은 이 유럽의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는 이 유럽 국가들이 과거에는 러시아한테서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가스를 가지고 왔지만 지금은 LNG를 통해서 가스 수입하는 물량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PNG보다 LNG가 뭐 액화나 다시 기화시키는 과정들이 들어가는 것만큼 비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원유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 국가들이 이전에 받아왔었던 OSP 디스카운트가 점점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유에 대한 구매 비용도 과거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 거고요. 결국 유럽 국가들은 원유든 가스든 과거보다 구매 비용이 조금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비용 그리고 그거 연장선으로 유틸리티 비용도 같이 올라가는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 에너지를 많이 쓰는 뭐 설비들 가장 대표적으로 화학 업체들이 될 텐데 그 업체들의 원가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경쟁력이 좀 둔화되는 경쟁력이 약화되는 모습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으로 봤을 때 이 유럽 국가들에 있는 NCC 업체들의 비용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석유화학 피드스탁에 대한 비중을 보시면 납사가 70% 이상으로 가장 많습니다. 납사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원유를 갖고 와서 이 정제 설비에 넣어서 납사를 직접 생산하는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러시아 같은 납사를 수출하는 국가들로부터 이 납사를 직접 수입해 와가지고 NCC에 투입하는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텐데 이 두 가지 다 이제 조금씩 타격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NCC에 들어가는 피드스탁인 납사 비용까지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조금 더 길게 보면 유럽 안에 있는 NCC 업체들의 이 유틸리티 비용뿐만 아니라 피드스탁까지 같이 올라가면서 이중고가 생기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올해 기준으로 보면 글로벌 에틸렌 증설 규모가 한 1,100만 톤 정도 됩니다. 수요가 한 500만 톤 언저리 된 거라고 감안을 해보면 사실 공급이 굉장히 많은 상황일 것 같고요. 근데 이걸 좀 국가별로 나누어 보면 중국이나 베트남, 인도 같은 아시아 국가들이 한 75%에서 8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시아 국가의 폴리머 가격이 다른 지역들 대비 현저히 낮다는 거고요. 특히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국가들이 훨씬 더 높고 이제 아시아 국가 아시아 지역의 폴리머 가격이 굉장히 낮은데요. 이 이유는 아무래도 수급 밸런스의 강도 차이일 것 같습니다. 아시아보다 뭐 유럽 지역들의 이 수급 밸런스 조금 더 타이트하기 때문에 가격이 더 비싼 상황이 생기는 걸 거고요. 21년부터는 이 물류 차질 때문에 역외 이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가격 갭이 벌어졌었는데 최근에는 물류 차질이 거의 다 정상화가 된 것 같고요. 그러면서 컨테이너선 운임 가격도 다 많이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아시아에서 증설하는 업체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아시아에 파는 것보다 유럽 시장으로 빼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죠. 가격도 훨씬 더 높고 물류 비용도 정상화되고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역외로 이동하는 데 대한 부담도 없습니다. 유럽 업체들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보면 안 그래도 에너지랑 피드스톡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서 부담이 되는 와중에 아시아 저가 물량들이 자꾸 유럽 안으로 흘러들어오면 조금 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유럽 화학 업체들의 경쟁력을 구조적으로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유럽 업체들의 탈유럽을 조금 자극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다우나 바스프가 유럽에서 구조조정을 발표하고 있는 것들도 그거의 연장선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지난주 목요일에 썼는데 이제 금요일에 바스프가 실제로 조금 독일 아닌 설비들 폐쇄한다라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했었고요. 그럴 법한 게 바스프가 2020년부터 2022년도까지 지출한 에너지 비용 추이를 보시면 2022년도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연간으로 보면 거의 200%가 넘게 늘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이 에너지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문제는 지금은 가스 가격이 빠졌다 치더라도 이게 올해 겨울에 뭐 내년 다시 겨울에 언제든 다시 튈 수 있는 그런 불확실성이 구조적으로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 업체들은 이 구조적인 경쟁력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본격적으로 하는 시기가 올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의미 있어서 좀 보여드릴 데이터는 이게 2023년 2월 2주차 기준이고요. 그러면 가스 가격이 거의 정상화가 되어 있는 시기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 가스 가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생산을 중단했거나 아니면 설비를 하향 조정한 생산 설비들이 유럽 안에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특히 천연가스에 대한 비중이 높은 뭐 비료나 암모니아 같은 설비들이 가장 타격을 많이 받고 있고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도 거의 200만 톤 정도가 아직까지 생산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가 유럽 전체에서 보시면 한 12% 정도의 비중이 되는 거고 글로벌 전체로 보면 한 1.5% 정도의 비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작은 규모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 가스 가격이 지금은 안정화가 되었어도 중장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좀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유럽 업체들에 대해 유럽 업체들이 경쟁력을 좀 구조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24년부터는 이 글로벌의 신규 크래커 유입이 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고요. 글로벌 전방에서도 점진적으로 좀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3년 말을 바닥으로 해서 이 화학 업황은 조금씩 좋아지는 그림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이 유럽 업체들의 생산 설비 합리화까지 좀 겹쳐진다면 업황의 회복 강도는 생각보다 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중국에 대한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역내 증설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화학 업황에 대한 우려들이 좀 있으신데 내년을 보면 이런 뭐 유럽 업체들의 구조조정까지 겹쳐지면서 화학 업황에 대한 좀 긍정적인 뷰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고 있습니다.